원정 옥수수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형 간옥수수 시식회가 8월 2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30여 명의 평가자가 참여해 맛을 평가한 결과 찰옥수수, 미백기호에 비해 합형 간옥수수가 이물가, 당도 등 종합 기호도 면에서 23명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4월 22일자로 파멘 PI 소속인 파멘 시드 법인이 합형군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4월 26일 두농가 심필지 산 4062평을 토지를 임대하여 옥수수를 사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문제 넣어봤습니다만 다른 옥수수보다 좀 굉장히 강도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또 많이 먹습니다. 쪄서 이렇게 먹어서 맛을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았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단옥수수반 반이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끝이 좀 벌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오거나 제가 내년에 죽기 살기로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심으실 때는 거의 개량된 거를 아마 심으실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로 뭐 찰옥수수에서는 최고가는 그런 가통 단옥수수를 생산해서 종료 판매도 같이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평을 택했습니다. 가평단이 제외야!